반갑습니다. 달그닥TV 달람입니다. 달그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머리에 뭐 이상한 거 쓰고 왔죠. 두 손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그 농사 지을 때 특히나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아마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맨날 그러고 있거든요. 풀이 보여요, 정원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뽑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손 대는 순간 한 시간 동안 뽑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잠깐만 뽑아야지 하면서 하다 보면 한 시간 동안 뽑아요. 이거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 공감하세요 안 하세요? 공감해요. 네, 그러면서 저 맨날 새카맣게 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모자 우산이라고 하는데요, 잭 오스토어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5,000원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가볍게 간편하게 써보시기 너무 좋은 상품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단일할 때, 그 다음에 정원 관리할 때, 그 다음에 좀 급하게 나갈 때, 그리고 진순이하고 우리 달그닥님이 산책을 주로 메인으로 맡고 있거든요. 비 올 때 생각해보세요. 줄 잡아야 되죠, 우산 들어야 되죠, 이러면 사고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딱 쓰고 손이 자유롭게 가니까 사고 위험도 줄어듭니다. 예전에 이런 우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요 머리띠만 있다 보니까 이게 훌러덩 벗겨져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목 조절 끈이 딱 나왔습니다. 그죠? 밴드도 있고 위에 이 머리 잡아주는 끈도 있고 요 밑에 목 조인 끈이 딱 나와서 어때요? 바람 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네, 아유 끄떡이 없습니다. 이걸로 해서 탁 좋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색깔도 엄청 여러 가지여서 골라서 마음대로 하면 좋고, 그리고 남자들 국방색, 와 나 국방색 있는 거 보고 감탄했잖아요. 남자는 저 국방색이지. 그러니까. 군대가 그리고...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국방색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다시 갈 거야? 그래서 보시면 색상도 국방색 있고 이렇게 뭐 파란색 있고 이렇게 은색도 있고 너무너무 색상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사용하기 편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제일 마음에 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찍찍이로 간단하게 풀고요. 이걸 펴야 되는데 이건 모자에 쓰는 거니까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를 잡고 여기 보면 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잡고 그냥 끈을 쭉 당기면 끝.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버튼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보여요. 이거 탁 눌러주시면 접은 끝. 엄청 편하죠. 그리고 펼 때는 또 다시 끈 잡고 그냥 쫙. 엄청 편하죠. 이렇게 아주 사용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냥 집 앞이나 정원 옆에 화단 옆에 던져놓고 이렇게 간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보시면 감자가 많이 익었었잖아요. 맞아요. 감자 꽃 딸 때 요거 따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이제 땡볕에 작업할 때 모자라든가 이게 챙이 긴 거 좀 쓰고 저도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쪽은 잘 저희가 보이니까 신경을 써. 근데 목 뒤가 다 타요. 이러고 작업하니까. 근데 요건 창이 굉장히 넓으니까 자기장님 앉아보세요. 숙여도 이 목 뒤가 어때요? 그늘이 쫙 집니다. 혹시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들이 있어도 이 목 뒤가 보호가 잘 됩니다. 아시죠? 이 목에 주름지는 게 이 나이를 지표하는 겁니다. 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밭에서 작업할 때 또 화초들 뽑을 때 또 진순이 산책 갈 때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잭 오스토어 한번 들어가 보셔서 가성비 모자 우산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잭오스토어가 사실은 다양한 어떤 상품들을 유통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양산도 같이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 보세요, 어때? 케이스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선물하기 딱 좋은 상품이더라고요. 보시면 꽃무늬로 해서 너무 이쁩니다. 보시면 이렇게 딱 들어있고, 그리고 이 양산 주머니 너무 고급스럽죠. 근데 이걸 쫙 빼면 뭐가 되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빼면 이게 우산 주머니 같지만 사실은 여기 버튼을 밖으로 딱 부르면 이게 이렇게 가방이 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대형으로 좋아요. 그렇죠. 비 올 때 이렇게 넣고 다녀도 돼요. 다른 거와 같이 이렇게 가방으로 쓰셔도 됩니다. 말면 우산 주머니가 되고 굉장히 좋죠. 이거 꺼내고 딱 펴시면 이렇게 똑딱이로 굉장히 버클도 금색이라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펴시면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그리고 안쪽이 대박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꽃무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양산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보면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태양을 비춰보세요. 태양을 비춰봐서 이 밖에서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흔드는 손이 이 안쪽에서 비치면 그건 싸구려 우산이에요. 재질이 얇고 한 겹으로 된 우산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건? 재질이 두껍고 여러 가지로 돼 있다 보니까 제 손이 비치지가 않죠, 안쪽에서. 이런 것들이 고급 우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쓰셨을 때 이런 것들이 자외선 차단이라든가 이런 걸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잭오스토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거 소개한 거는
거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가면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막 특이한 상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제고스토 구경하다가 요게 너무 상품이 특이해서 그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좀 협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을에 친하게 지내는 언니들한테 너무 예뻐서 선물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 모자 같은 경우도 여기 어르신들 많잖아요. 한번 써보시라고 드렸더니 모자도 너무 편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혹시 고향댁에 부모님한테 선물하실 분에게도 강추합니다. 네, 이 양산은 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안에가 금색이야. 역시 골드는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의 특장점이 뭡니까? 편리하다. 아니죠. 그러면요? 쌉니다. 아, 5,000원대예요. 예, 네, 한번 투자해볼 만 하지 않습니까? 5,000원대인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손이 편해요.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챙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비 올 때도 어떤 쪼그려서 작업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자, 그럼 이 제품의 어떤 주의사항, 단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펼치실 때 손 조심해야 돼.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제품을 받아보고 저희는 이제 유튜브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따져봐요. 자꾸 만져보고 쓸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시면 이 안쪽에 살 부분이 조금 마감이 좀 날카로워요. 제가 보기엔. 근데 제가 그래서 대표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대표님 이거 좀 날카로운데 혹시 이거 쓰시다가 다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보편적이진 않지만 저의 어떤 건강 염려증이 있거든요. 제가 약간. 그래서 이런 염려증 때문에 제가 고고히 확인까지 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저희 장갑 착용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사용하실 때 장갑을 착용하시고 쓰신 다음에 꼭 작업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요거 착용하실 때 장갑 착용하시고 이렇게 꼭 모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어차피 장갑 착용하시고 또 풀 뻗고 작업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꼭 장갑 착용하셔서 저희 자기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나 손에 배임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좀 비가 올 때 있잖아요. 급하게 이럴 때도 두 손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 우산을 착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올 여름 장마 대비 우산 하나 장만하시면 아주 좋은 이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 오는 날 실제로 써보고 있는데 굉장히 손이 편하고 좋네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도 걸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